안녕하세요. 랜드로버 사용 설명서의 디코입니다. 오늘은 랜드로버 차량에 탑재되는 엔진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수입되는 랜드로버 차량은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의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랜드로버 엔진의 가장 큰 특징을 먼저 요약해 보면 2.0 가솔린 엔진을 제외한 모든 랜드로버 차량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고 레인지로버 가솔린 모델 및 레인지로버 스포츠 SV 모델에만 BMW 4.4L V8 가솔린 엔진이 탑재될 뿐 다른 모든 랜드로버 차량에는 인제니움 엔진이 탑재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2.0 또는 3.0 인제니움 가솔린 엔진과 함께 전기 모터의 합산 출력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P250 엔진입니다. 직렬 4기통 방식의 가솔린 엔진이며 1997cc 배기량과 함께 249마력의 출력을 내줍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지 않았지만 친환경 3등급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주차장 등에서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250 엔진이 탑재된 차량으로는 디스커버리 스포츠와 이보크가 있으며 모든 모델에 동일한 엔진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또 다른 P250 엔진입니다. 직렬 4기통 방식의 가솔린 엔진이며 1998cc 배기량과 함께 250마력의 출력을 내주는데요. 앞서 살펴본 디스커버리 스포츠와 이보크의 P250 엔진에 비해 근소하게 높은 성능을 내주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지 않은 부분과 친환경 3등급 인증을 받은 부분 등은 모두 동일합니다. 또 다른 P250 엔진이 탑재된 차량으로는 벨라 P250 다이나믹 SE 모델이 있습니다. 다음은 P300 엔진입니다. 직렬 4기통 방식의 가솔린 엔진이며 1997cc 배기량과 함께 300마력의 출력을 내줍니다. P250 엔진과 마찬가지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지 않았으며 친환경 3등급 인증을 받은 엔진입니다. P300 엔진이 탑재된 차량으로는 디펜더 110 P300X 다이나믹 SE 모델과 디스커버리 P300S 및 SE 모델이 있습니다. 다음은 P360 엔진입니다. 직렬 6기통 방식의 가솔린 엔진이며 2996cc 배기량과 함께 360마력의 출력을 내줍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함께 탑재되어 저속에서 미세한 연비 절감과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P360 엔진이 탑재된 차량으로는 디스커버리 P360 다이나믹 SE 및 HSE 모델과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다이나믹 SE, HSE,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이 있습니다. 다음은 P400 엔진입니다. 직렬 6기통 방식의 가솔린 엔진이며 2996cc 배기량과 함께 400마력의 출력을 내줍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함께 탑재되어 저속에서 미세한 연비 절감과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P400 엔진이 탑재된 차량으로는 디펜더 90및110 P400X 모델과 디펜더 130 P400X 다이나믹 HSE 및 아웃바운드 모델이 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P400 엔진입니다. 직렬 6기통 방식의 가솔린 엔진이며 2997cc 배기량과 함께 400마력의 출력을 내주는데요. 앞서 살펴본 디펜더 P400 엔진에 비해 근소하게 높은 성능을 내주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된 부분도 동일합니다. 또 다른 P400 엔진이 탑재된 차량으로는 벨라 P400 다이나믹 HSE 모델과 레인지로버 스포츠 P400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이 있습니다. 다음은 P530 엔진입니다. 병렬 8기통 방식의 가솔린 엔진이며 4395cc 배기량과 함께 530마력의 출력을 내줍니다. BMW에서 제공받은 엔진이며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P530 엔진이 탑재된 차량으로는 레인지로버 P530 HSE와 오토바이오그래피 그리고 SV 모델이 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P530 엔진입니다. 앞서 살펴본 레인지로버 P530 엔진과 스펙 및 성능이 완벽하게 동일한데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된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른 P530 엔진이 탑재된 차량으로는 레인지로버 P530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이 있습니다. 다음은 P615 엔진입니다. 앞서 살펴본 레인지로버 P530 엔진 대비 85마력이 추가되어 615마력의 출력을 내주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된 특징이 있습니다. P615 엔진이 탑재된 차량으로는 레인지로버 P615 SV 모델이 있습니다.
다음은 P635 엔진입니다. 앞서 살펴본 레인지로버 P530 엔진 대비 105마력이 추가되어 635마력의 출력을 내주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된 특징이 있습니다. P635 엔진이 탑재된 차량으로는 레인지로버 스포츠 SV 에디션 1 모델이 있습니다. 다음은 D250 엔진입니다. 직렬 6기통 방식의 디젤 엔진이며 2997cc 배기량과 함께 249마력의 출력을 내줍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함께 탑재되어 정차 시 진동과 소음을 잡아주며 저속에서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D250 엔진이 탑재된 차량으로는 디스커버리 D250S 및 SE 모델과 디펜더 90 D250SE 및 XS 에디션 모델, 그리고 디펜더 110 D250SE 모델이 있습니다. 다음은 D300 엔진입니다. 직렬 6기통 방식의 디젤 엔진이며 2997cc 배기량과 함께 300마력의 출력을 내줍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함께 탑재되어 정차 시 진동과 소음을 잡아주며 저속에서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D300 엔진이 탑재된 차량으로는 디스커버리 D300 HSE 및 다이나믹 HSE 모델과 디펜더 110 D300 HSE 및 X 다이나믹 HSE 모델, 그리고 디펜더 130 D300 X 다이나믹 HSE 모델이 있으며 레인지로버 스포츠 D300 다이나믹 HSE 모델에도 탑재됩니다. 다음은 D350 엔진입니다. 직렬 6기통 방식의 디젤 엔진이며 2997cc 배기량과 함께 350마력의 출력을 내줍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함께 탑재되어 정차 시 진동과 소음을 잡아주며 저속에서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D350 엔진이 탑재된 차량으로는 레인지로버 D350 HSE 및 오토바이오그래피 모델이 있습니다. 다음은 P402 시스템입니다. 300마력의 1998cc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과 함께 105kW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합산 출력 404마력을 내줍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기 충전이 필요하며 전기 모터로만 최대 약 64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P402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으로는 벨라 P402 다이나믹 SE 모델이 있습니다. 다음은 P550E 시스템입니다. 400마력의 2997cc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과 함께 160kW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합산 출력 550마력을 내줍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기 충전이 필요하며 전기 모터로만 최대 100km가 넘는 거리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P550E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으로는 레인지로버 스포츠 P550E 다이나믹 HSE 모델과 레인지로버 P550E 오토바이오그래피 스탠다드 휠 베이스 모델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랜드로버 차량에 탑재되는 엔진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차량 상담과 함께 좋은 조건으로 믿을 수 있는 딜러와의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함께 운영하는 랜드로버 패밀리 클럽 네이버 카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